몸이 이렇게 안 좋고 또 누나가 자식이 먼저 아프니까 그렇지, 아, 그걸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렇지, 있고 보고 싶은데 또 어머니가 멀 미런 거라서 차를 잘 못 타셔요. 생전 뭐 어디 사람들 많은 데 있어도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서 병원에 이제 나왔다가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한 20일 계시더니 그 이제 마지막 집에 본인이 갔다 오시는 거예요. 자기 살던 집을 병원에 가서 계시는데 빨리 나셔가지고 가셔야죠. 이제 간병인들이 하시니까 나는 이제 집에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누나를 좀 내려올까? 걔가 아픈데 어떻게 내려오냐? 그래서 사진을 보고 싶더라 해갖고 내가 누나 사진을 그 신곡 나오면 이렇게 찍는 사진이요. 그 포스터 사진. 요만한 건 이제 누나 엄마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그거 보시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돌아가셨는데 눈을 감으셨는데 아버님하고 형은 이제 얘기하지 말아라. 누나가 아프니까. 그게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얘기해야 되지 않는데 제가 판단하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누나가 아파도 부모 돌아가신 건 알려야 된다. 그 당시 충격은 있더라도 나중에 그걸 모르면 평생 불효가 되니까 충격을 받아서 알려는데 이걸 가서 만났으면 내가 만나서 얘기하면 다독거리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이미 병원에 장례식장에 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8시 25분에 이제 어머니가 임종하셨는데 10시까지 망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버님한테 누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누나도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하고선 벌써 늦게 전화하니까 뭔가 좀 본인도 있겠죠. 놀라지 말고 들어라. 근데 벌써 감은 잡았나 보다. 그래서 어머니 금방 임종하셨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을 못했어요. 다음 날까지. 아.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뭐 혈압이 올라가지고 뭐 병원에서 난리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있다가. 근데 뭐 내려온 데 시골이라는 게 이 서울처럼 큰 장례식장이 뭐 휠체어 갈 게 엘리베이터가 돼 있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2시간을 또 강화까지 내려온 와서 또 울끔만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자기네 그때 못 보고 이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목이 메고 눈물이 앞서는 이름. 눈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보다 딸을 더 걱정했던 어머니, 누구보다 딸의 회복을 간절히 바랬던 엄마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다. 방실이가 생사를 오가던 순간에 가장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네. 네, 못 보셨다고. 네. 그런 딸에게 바로 달려갈 수 없었던 엄마. 그러지 말고 용기도 다 요즘 눈 앞에서 엄마가 울거나 그러면 누나가 더 저기니까 그러지 말라고 자꾸 저 동생애가 막내가 자꾸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누나 앞에 가서는 안 울고요 그랬지. 10분 이상 차를 타지 못할 정도로 멀미가 심했던 어머니. 하지만 딸의 얼굴을 꼭 봐야만 했기에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가며 겨우 병원을 찾아왔다. 그래. 밥 잘 먹으라고? 그래. 밥 잘 먹으라고? 응. 네가 얼른 일어나면 엄마도 잘 먹어. 그러지 마라. 가만히 있자. 울지 마. 그토록 그리웠던 엄마의 손길과 목소리. 방실이는 엄마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방실이 앞에선 울지 않겠다고 그토록 굳게 다짐했던 엄마인데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는 어머니.
어허.